수신호 알아요? 수신호? 그 잘 모르겠어요. 아 진짜? 안녕하세요,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프리. 아무도 프리 안 탄다. 감자님 먼저 가요. 저 먼저 가요. 그냥 아 이거 지금 이게 직선 구간이 길 때는 프리 주행하는 거요. 아 그래요? 먼저 그냥 쭉 가. 유리 형 따라가지 말고. 어차피 내비 찍었으니까. 지금 60km밖에 안 되잖아. 100km는 달릴 수 있잖아요. 100km 안 나와요. 아니 우리 다 타봤는데 100km 나와 그거. 소리하면 나와. 그럼. 똥좀 나야지. 빨리 가라고. 빨리 가라고. 쌍라이트 해야지. 빨리 가라고. 빨리 가라고. 빨리 가. 빨리. 특훈이다. 유령 그거 토박이에요? 어. 안 깨져. 안 깨져. 빨리 가. 빨리. 겁나 쪼이겠지? 맞다, 참 많다. 갑자기 눈을 잘 보고 가. 예. 아니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. 우와 차 많다. 야 뿌레고. 우와. 와 대박. 감자를 챙겼다. 이 장면 언제부터 키고 왔지? 아까부터. 아 진짜요? 응. 꺼야지. 아 여기는 드래그 한 곳이구만. 아 그때 거기구나. 유기형 아빠키들인데. 윌리한데. 유기형 윌리한데. 어 발톱이 따뜻하겠다 이거. 했잖아 우리 마누라가 담배도. 수면 양말 같은데. 저 발라야 돼 신는 거. 그러니까. 했잖아. 오. 내리막길이나 천호동 갈 때는 에베기는 무조건 소굴이 해야 돼. 바람 맞고 가면은 타이커. 어 완전 빨리 뛰고까지. 그러면은 100km 넘어가 에베기도. 해가 안 나오는. 날씨가 추워서 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오르막길에서는 안 되고 내리막길이나 쭉 뒤집 평지에서는 충분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커. 감자님. 네. 수신호 알아요? 수신호? 그 잘 모르겠어요. 아 진짜? 그냥 앞에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. 봐봐요 이렇게 정지 정지 그리고 좌회전 봐봐요. 좌회전 이렇게 좌회전 이쪽으로 손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. 좌회전. 어 그 다음에 우회전 이렇게 기억 니은자 우회전 해봐요. 이게 우회전이야? 우회전. 이게 우회전? 우회전. 그 다음에 좌회전. 유턴 유턴 해봐요. 그 유턴 이거 봐봐. 봐봐 유턴 이렇게. 아니 이렇게 꺾어야 돼. 꺾어야 돼.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위로 유턴 유턴. 알겠죠? 왜 웃어? 이거 전달을 해야 돼요. 맞는 거 맞아. 그럼 맞지. 아 유턴을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지. 유턴 유턴. 그래 그럼 전달이 되죠. 돼야지. 아이 참. 좌회전 우회전 똑같잖아 그럼. 꿀팁 지금 대방. 꿀팁 대방출하는데 지금. 나 수신호 했어. 그럼. 배그 지그재그로. 그리고 저 뭐야 MA 같은 거는 엔진 브레이크 무조건 같이 써줘야 돼.
아직 그 엔진 브레이크 감을 모르겠어요. 아 그래? 네. 근데 엔진 브레이크가 네. 저 뭐야 쓸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엔진을 뒤꿈치로 톡톡 쳐줘야지. 이렇게 이렇게. 기아 변속할 때 올라가는 거 아니고 내리는 거 있잖아. 저 한 번. 저 엔진한테 쓰라고 뒤꿈치로 톡톡 쳐줘야지 얘가 브레이크를 잡지. 그렇지. 그게 엔진 브레이크지.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 뒤꿈치로. 어 브레이크 이렇게 왼발로 툭툭 쳐. 해봐요 이렇게. 멈추라고. 그렇지 그렇지. 어. 어 그럼 이게 센서가 이렇게 약하게 돼 있기도 해요 이게. 저 애매기 센서 없어요. 없나? 좀 더 세게 타야 되나? 저 애매기 몇 년식이야? 10년. 어. 어. 이거 17이요. 어, 17이요? 어. 그럼 센서 있을 건데? 16부터 센서가 있을 텐데?